9월 17일 초등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기 앞서서 우리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사도신경 찬트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성령으로 위태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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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말씀 어기며 살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큰 믿음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예전과 바뀐 지 벌써 3개월이 되어 갑니다. 학교도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 없으며 야외 활동도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속히 종전에 누리던 생활이 다시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 친구, 선생님들과 함께 예전처럼 뛰면서 찬양하며 예수님 말씀 듣고 선생님과 함께 분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세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뜨거운 기도와 헌신으로 초등처 부흥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시는 김용광 목사님, 이정윤, 김은성, 이은별, 박성원 전사님께 큰 능력과 지혜와 건강 허락하셔서 저희 초등처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깨닫고 따라서 생활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집에서도 성경책 펴고 전도사님이랑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 살래요. 예수님을 따라 살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부모님께 지난주 이은배 전도사님 말처럼 설교처럼 사랑도 표현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이렇게 잘 보냈나요? 오늘은 이벤트를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싱싱 잘 맞췄어요? 아, 진짜 너무 기발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벤트를 먼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이벤트는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말하는지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몇 번 말하는지 맞춰서 카카오톡 채팅방에 우리 초등처 그 카카오 채널 있죠? 초등처 카카오 채널에 전도사님이 이번 설교에 예수님 몇 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정답을 맞추려면 예배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야겠죠?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예배도 잘 드리고 선물도 다 받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5월 15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스승의 날이에요. 5월 달에는 참 이런 무슨 날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5월을. 그래서 5월 5일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있어요. 스승의 날은 어떤 날이었죠?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 마음을 드리는 날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감사의 편지를 써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예배를 교사, 목회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감사를 기억하고 또 표현하는 그런 날이에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지만 우리의 진짜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모두의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그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이 5절 말씀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이신 우리의 참 선생님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르자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자고 말하는 걸까요? 그럼 예수님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닮으려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진다 이런 표현은 키가 점점 낮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잘났다고 내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또 시험에 100점을 맞았다고 친구 앞에서 막 잘난 척하고 나 100점 맞았어, 너 몇 점 맞았어? 이렇게 잘난 척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비싼 장난감을 가졌다고, 내가 다른 친구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덕분이라고, 다른 내 이웃의, 내 친구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고마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셔서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기만 하면 됐어요. 그냥 천국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를 지었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참 아프고 속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지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인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고문과 핍박을 당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다른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 있나요? 수학을 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거나 영어를 가르쳐 준다거나 다른 사람, 특히 나보다 어린 사람을, 어린 동생들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알려주나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가르쳐 줄 거예요. 자, 1 더하기 1이 뭔지 모르는 친구 없겠죠?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쉽게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주 어린 아이에게는, 동생들에게는 잘 봐봐,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어른들이 때로 아주 어린 갓난아이기들을 놀아줄 때마다 아주 우스꽝스럽고 재밌는 표정과 몸동작으로 어떻게든 아이들을 웃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재밌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들이 다 왜 그런 걸까요? 모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바래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살아가신 방법이에요. 우리의 참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깜짝 퀴즈! 다음 중 최고로 멋진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1번 학교 선생님, 2번 학원 선생님, 3번 태권도 선생님, 4번 교회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정답은 4번. 교회 선생님이 바로 제일 멋진 분이세요. 우리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태권도 선생님들도 너무나 멋진 분들이지만,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선생님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진 선생님들이세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예수님과 닮은 참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옆에 계세요. 바로 그분들이 우리 친구들의 교회 담임 선생님들이세요. 주일에 여러분의 눈높이에 내려와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 이야기도 재밌게 쉽게 잘 이야기해 주시고 이해가 안 가면 또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서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혹시나 다른데 마음을 빼앗길까봐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매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이런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이은배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면 이렇게 담아두지만 말고 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다면 이번 주에는 교회 담임 선생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우리 모두의 참 선생님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낮아지신 마음을 낮추시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처럼 다른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낮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또 대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분들이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에게 선생님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우리와 함께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듣게 하시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순서로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표현을 직접 하고 또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준비한 것 있죠? 열심히 준비해서 예쁜 모습으로 준비한 것들 함께 영상으로 볼 텐데요. 전도사님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 예쁘게 앉아서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스승의 노래, 스승의 은혜 함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지도 못해서 마음이 많이 슬퍼요. 교회에서 빨리 만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드릴게요. 보고 싶어요 선생님. 항상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싶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스승의 은혜. 놀랬죠? 전사님들도 전사님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또 우리 차세대 교육국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같이 영상에 동참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젠 여러분 차례인데요. 오늘 온라인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분명히 담임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누구누구야 예배 잘 드렸니? 라고 연락이 올 때 여러분도 평소에 선생님께 감사했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온라인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 오늘 설교 말씀에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고 했으니 나도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할 수 있겠죠? 저학년들 약속! 좋아요. 고학년들 나중에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표현했나 안 했나. 알겠죠 여러분? 꼭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오랜만에 또 제가 나왔죠. 저번 주 씽씽 불어라, 성경바람 불어라 이벤트에 참여해준 모든 친구들 고마워요. 그리고 선물은 전도사님이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벤트가 또 하나 있었죠. 은성 전도사님이 과연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몇 번 이야기했을까요? 그 횟수에 플러스 잘 들으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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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말한 지금 이 횟수까지 더해서 답을 채널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안녕.